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징크스가 있습니까?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있어요 징크스? 있으세요?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없어요. 진짜? 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있나? 버즈비 올 때는 퇴근하고 싶다 뭐 이런. 아 그건 바람인가? 아 그거 뭐 어마어마한 징크스지. 그게 만약에 징크스면은 진짜 10년짜리 징크스지. 아, 버즈비면 집에 가고 싶죠. 네. 버즈비를 나가면 집에 가고 싶어진다. 그러면 징크스가 막 약간 이런 거잖아. 쓸데없는데 뭔가 거기에 집착해 불안하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 예를 들면 뭐 내가 되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 무언가를 해야 하거나 하면 안 된다거나 막 이런 거 있죠. 나는 절대 뭐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거나 뭐. 그렇죠. 그런 뭐 거였지. 그런 징크스. 공연을 하러 나가는데 공연 하러 가던 날. 신발끈이 풀리면 그날은 막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야구 선수들도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러니까 그 운동 선수들이 특히 많잖아요. 징크스가. 네, 징크스가 좀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뭐 중요한 일 있을 때는 막 손톱도 안 자르고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런 맞아요. 것들도 공부한 거 다 날아간다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징크스. 근데 다행히 뭐 저는 그렇게 큰 징크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징크스가 크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징크스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공연하기 전에 그 당일날 그 곡을 한 번이라도 치면 안 틀려요. 근데 한 번도 안 친 곡은 틀려. 꼭 틀려요. 아, 그렇구나. 그게 징크스 있겠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징크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손 푼다고 그냥 푸는 거 말고 좀 연습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막 손 풀었어. 근데 그 해당 곡 있잖아요. 그 곡을 한 번도 다 안 쳐봤다. 그러면은 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징크스일 수도 있겠다. 뭐가 있을까 그런 징크스가. 진짜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야 정말 세상 편하게 산다. 응 그러니까 약간 맘 편한 사람들 징크스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랬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공연 전날이라고 유난 떨면 목이 잠기는 거. 그렇지. 뭐 차 마시고 수건 두르고 자고 맞아. 쓸데없는 참 하면 컨디션이 안 좋아. 더 안 좋아지네. 그래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가 징크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는 걸 아니까 애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알고 있는 이누 씨의 징크스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시험 전에 벼락치기. 아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징크스라고 할 수 있나. 그냥 그 사람의 습성 아닌가. 아니 습성? 반대로 얘기를 하면 평상시 공부를 하면은 평상시 공부를 하면 망한다. 아, 그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아 저는 근데 공부는 진짜 벼락치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근데 니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 벼락치기를 하면서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벼락치기 말로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공부의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 하는 게 맞는 사람이 있고 벼락치기가 잘 맞는 사람이 있어. 자 오늘 징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어쨌든 그날 당일날에 연습한 곡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아하. 징크스가 있는 명호씨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일날 꼭 연습을 하고 네. 네, 연주에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명호씨처럼 연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어려운 곡들을 많이 연주하시는 분들은 정말 틀릴 확률이 높은 거죠. 스스로. 맞아. 스스로. 맞아요. 왜 어려운 곡들을 하냐 말이야. 맞아. 네. 근데 보면은 가장 어려운 핑거 스타일 그런 테크니컬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또 가장 선호하는 기타 브랜드 레이크우드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크우드 저희가 뭐 워낙에 많은 모델들을 해 왔지만 오늘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작은 모델입니다. 작은 모델 M14. M14 에디션 2019 모델이고요. 에라백스 앤썸 픽업을 장착을 저희가 미리 해놨어요. 실제 원래 모델에는 장착되어 나오는 모델이 아니고요. 워낙에 이게 좀 늘 이렇게 갖고 오면은 그 픽업에 대한 수요가 늘 있기 때문에 앤썸 여정이 미리 왔다 갔습니다. 자, 304만 8천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406만 4천원의 건속가에 20% 할인 적용되어서 20%보다 좀 더 적용이 됐네요. 304만 8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저머니. 전장 98.5cm, 무게는 전장치고 좀 무겁습니다. 2.06kg, 두께는 112mm. 그래서 여기 12프렛에서 바디와 만나는 작은 사이즈 기타이기 때문에 7프렛 뒤뚤레를 쟀는데 75mm가 나옵니다. 상판 AAAC 테가스 프로스탑에 축구판에 마호가니,
바디에는 하이 글로스 피니쉬, 4개는 사틴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에 레이크우드 프로튠 원 골드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너트 너비는 43mm. 역시 뭐 레이크우드답게 사이즈는 작지만 너트 너비는 넉넉하게 핑거 스타일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 로 나와 있습니다. 에보니 지판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50mm, 25.6인치입니다. 픽업은 에랄백스 앤썸. 여기에 히스쿡스 레이크우드 하드 케이스가 같이 제공이 되고요. 역시 뭐 가격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늘 기대되는 사운드 레이크우드입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진짜 좋다. 이거를 제가 지금 딱 치면서 와 좋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뭉쳐지는 사운드를 쳤어요 제가. 그러니까 딱 펼쳐지는 사운드가 아니라 뭉쳐지는 사운드를 스트로크 강하게 쳤는데도 사운드가 이렇게 프리즘 통과하는 것처럼 나가죠. 사운드 엄청 좋은데요. 네. 일반적인 거 좀 쳐보겠습니다. 네. G키 작다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 실제로 제가 잡아본 사람으로서 이 그립감 있죠? 앞, 네. 이 옆으로의 그립감은 엄청 좁아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이게 12플랫에 붙어있어서 이게 넓은 대신에 이게 딱 좁으니까 좀 좁은 느낌이에요 확실하게.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사운드는 전혀 네. 네,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좋은데. 좋아요. 이 마호가니란 말이죠 이게. 이게 딱 근교 사운드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굉장히 목가적이면서도 굉장히 되게 그 있잖아요. 엄청 좋은 시설에 그런 도시적인 느낌. 그리고 하이의 그 풍성한 배음과 그래서 딱 그 시골과 도시의 중간이 근교 사운드. 아 근교 사운드라고 하기엔 너무 고급인데 이거? 신도시 사운드? 아니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고 해외 외곽에 있는 약간 성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 네, 그러게요. 네, 성 같은 느낌의 막. 리트리버 막 뛰어다닐 것 같고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의 그러게요. 외교. 외교 외교라고 자꾸 무슨 소리가 있는데 그렇죠. 약간 성 있고 진짜 좀 대저택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 맞아요. 대저택 느낌이에요. 교회 느낌. 좋아요 사운드. 사운드 멋집니다. 좋네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 뭐랄까 잡혀 있는 사운드가 나오죠. 네. 미들이 그죠? 굉장히 짱짱하네요. 네. 짱짱한 사운드. 네. 오, 야. 중립인데. 소리가 알차다. 저 여기서 미들만 살짝 한번 빼볼게요. 이 미들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약간 그 코아 느낌이 맞아요. 그 네. 좀 미들의 약간 중후한 느낌의. 네. 네. 미들 딱 빼니까 되게 팝적인 사운드 딱 나오죠. 좋아 사운드. 미들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좋네. 역시 앤썸이랑 상성 좋죠.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핑거에서 그 좀 큰 힘을 좀 발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이 레이크우드가 우리가 뭐 소리가 좀 이제 또 선입견이 있으신 분들은 레이크우드라고 하면은 약간 그 이제 별가루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하이 쪽의 좀 사운드가 좀 치우쳐 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사실 뭐 오해라기보다 실제로 그런 모델들도 맞아요, 많았고 많아요. 근데 요 M14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저음 쪽이 기타의 또 바디 뭐 크기 뭐 이런 것과 또 살짝 이미지가 다르게 굉장히 든든하게 잡혀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피지컬이 아주 좋다. 되게 좀 체구는 작은데 근육 짱짱한 체조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건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신스위맨. 신스위맨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역시나 이런 핑거 사운드에 아주 잘 어울리고 그리고 그 든든한 중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미드를 살짝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그런 사운드. 네, 생긴 거는 아주 앙증맞고 귀엽게 생겼는데 뽑아내는 사운드는 데저텍 사운드.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요거 M14 에디션 2019 모델 명음쉽터 바로 한 주평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저텍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뭐랄까 그 데저텍을 밤에 보면 약간 을씨년스럽잖아요. 이거는 그 밤이 아니라 낮에 보는 그 데저텍, 약간 광활한 데저텍이 생각이 나네요. 광활한 언덕 위에 있는 데저텍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활한 언덕 위에 데저텍. 저는 아까 뭐 말씀드렸던 거 그 느낌이 딱 체구는 작지만 짱짱한 체조 선수를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기타계의 체조 요정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몸은 작지만 몸은 작지만 네 점심에 뜨면 8.5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사운드 왜 이렇게 갖다 버려요? 사실 사운드로 보자면은 저는 충분히 9.0을 맞을 수 있는 사운드인데 맞습니다. 뭐 취향상 그냥 이제 그런 기타의 어떤 피지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 사운드가 그냥 일반 사이즈의 OM이나 이런 것들로 나왔을 때 더 뭐 더 많은 어떤 유저층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요 비싼 미니 기타에는 약간 살짝 감점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약간 왜냐하면 메인으로 300만원 쓰는데 300만원짜리 거의 메인 어쿠스틱으로 사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뭐 어떤 확고한 취향이나 사운드의 목적성이 없는 경우에 작은 기타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12프렛에서 만나는 요 기타의 그런 어떤 피지컬적인 한계에 대해서 물론 이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는 목적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전반적인 그런 상황에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부분에서 살짝 한번 점수를 내려봤습니다. 저도 사실 사운드는 9.0 생각하는데요. 뭐랄까 가격 대비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 서브사운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렇죠. 338,000원 비싸죠. 뭐 레이크우드 비싸고 좋은 브랜드니까요. 맞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비싸집니다. M14가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는 M50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일 좋아하시는 뭐 M32 모델이 있잖아요. 거구보다도 이제 가격 저기가 그 숫자가 더 높은 거죠. M52 에디션 2019 역시 앤썸 픽업 박혀 있고요. 이거는 할인 적용된 가격이 431만 5천 원이에요. 지금보다도 130만 원이 올라간 M52의 사운드 다음 시간에 또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